안녕하세요. 저는 전남체육고등학교 3학년 이은빈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한 10월 중순에 대회가 또 있잖아요. 네.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세요? 네. 고3,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을 위주로 좀 트레이닝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을까요? 제가 100m 이제 부분에서 제 주종목인 만큼 이제 폭발적인 스피드를 위해서 웨이트나 좀 힘쓰는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효과가 좀 있을까요? 전에도 하던 운동 방식 계속 이어오시는 건가요? 아니면 좀 바꾼 건가요? 전에 하던 운동 방식도 있고 이제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임하고 있어요. 작년에도 그랬고요. 뭐 이제 U18 대회에서도 대중부 신기록도 달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어떠셨어요, 그때 그 기분이? 솔직히 너무 아쉬운 샷들이었어서 좋은 기록에도 그래서 제 자신이 조금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던 때도 있었고 좀 만족하지 못한 샷들이 있어서 그 아쉬움이 좀 컸었던 것 어떤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어요? 그래도 좋은 같아요. 기록을 내긴 했잖아요. 네. 제가 이제 샷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샷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대로 이제 뛰지 못해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좋은 기록을 냈는데, 그래도 내가 상상하던 어떤 그런 모습, 완벽하게 구현은 안 됐다. 네.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네요.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야 또 앞으로 더 발전을 할수 있으니까. 네. 전남 최고 육상부가 계속해서 이제 뭐 이은미 선수도 그렇지만 계속 좋은 성적을 좀 거뒀다고 알고 있는데, 혹시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팀워크 이제 중학교랑 이제 고등학교랑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뚫뚫 뭉쳐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늘고 다들 그런 것 분위기가 좀 같아요. 네. 여기 뭐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나 환경은 좀 어떤가요? 이제 여기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골이라서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심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적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환경인 것 집중할 수 같습니다. 있는. 네.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이제 부상 이제 체육하는 선수들은 이제 부상 쪽이 많은데 이제 병원이나 그런 좀 물리치료하는 곳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생겨났으면 좋겠어요. 통상 이제 육상 운동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할것 같아요.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지, 어떻게 하다 그런 재능을 발견하게 됐는지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.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처음에 이제 막 체육대회나 이런 데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잘 뛰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체중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위탁을 하게 됐어요. 그때 이제 언니들과 언니 오빠들과 운동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 길을 재밌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이 길에 접어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좀 잘한 것 같나요? 만족하시나요? 네. 어떤 점에서 좀 제일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래도 꾸준히 이제 성적을 낼수 있는 거에 저는 너무 뿌듯한 것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또 성적이 나오지 않나 싶네요. 끝으로 각오 한마디. 이번 대회도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제 더잘 돼야 되잖아요. 부상 없이.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. 이제 한 10년, 15년 동안 이제 운동을 더 해올 건데, 거기서도 이제 저를 놓지 말고, 꾸준하게, 정말 겸손한 자세로 시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은빈 선수가
한 가지만 더. 네. 벌써 이제 좀 팬층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네. 많아요. 네. 워낙 또 기량도 좋고 하기 때문에 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제가 한 번씩 슬럼프가 왔을 때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을 때도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어요. 이번에 어떻게 11초 때 가능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이제 1등이라는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긴 한데 이제 저는 1등이라는 것보다 제 기록에 이제 깨는 게 우선이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예.